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방부가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1개 포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임시 배치 완료했습니다. 도입이 처음 거론된 지난 2014년부터 오늘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우여곡절 그 자체였습니다. 이로써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인 이 발사대 2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기본 체계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림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된 성주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원래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전까지는 2개 발사대만 임시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발사대가 오늘 설치돼서 완전한 1개 사드 포대가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자, 설치되지 않았던 이 4개 발사대가 설치가 되면서 진영을 갖추게 됐는데 국방부는 아직도 임시 배치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시설물 공사도 일단은 그 다 시작이 되는 건가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임시 보안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6기에 대해서는 임시 메탈 패드를 설치한 상태로 임시 일부 보안 공사를 실시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6기가 다 임시 배치 개념으로 메탈 패드 위에 운영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 배치가 되는 거면 콘크리트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네, 그런 작업은 최종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임시 배치 완료임을 강조하면서 메탈 패드 이야기를 두세 번 언급합니다. 메탈 패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사드는 네. 전장에 수동기를 통해서 어느 전장이라도 배치한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고도 네. 알루미늄 패드를 깔고 네. 그 위에서 작전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하. 지금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안 하고 네. 현재 자갈만 깔고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패드를 놓고 현재 그 작전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 패드를 깔고 메탈 패드를 깔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점이고 이제 완전히 운용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고정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하게 되겠군요. 네, 한 1.5m 정도 네. 굉장히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철근 콘크리트 1.5m 정도를 깔고 그 위에다 놓게 되는데 그 이유가 네. 사드가 한 발을 발사되면 굉장한 네. 반동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반동이 있고 그 다음 발을 쏴야 되는데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발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한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가 있어야 계속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 맥락은 그렇습니다. 임시 배치 완료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방금 들은 것처럼 여러 차례 국방부 대변인이 여러 차례 임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국방부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아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배치하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임시 배치라고 얘기한 건 표면적으로 어쨌든 소규모 영향 평가만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과정의 투명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일반 환경영향 평가 다 끝난 다음에 전체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나중에 이걸 철수한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과정의 투명성을 밝겠다라는 네. 게 있을 테고 또 국외적으로는 중국이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북한이 핵미사일 6차 실험까지 성공한 마당에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제 고심의 흔적으로 계속 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시 배치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환경 영향 평가가 완전히 아직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적인 과정이 모두 끝난 뒤에 정상적인 배치 완료를 표현을 쓰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런데 임시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북핵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때에 사드 배치 완료한 거는 다행입니다만 임시라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능에 대해서는요? 네, 4월 26일 날 네. 발사대 2기가 배치된 이후에는 네.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네. 얼마든지 요격은 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초기 작전 운영이라 그래서 네. 두 개 발사대가 정상 작동을 하나. 문제는 북한이 다량으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두 개 발사되면은 총 2발의 심지어 16발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쏘면은 대개 우리가 사드를 두 발을 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9발까지는 쏘면은 막을 수가 있는데 네. 10발 때부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24발까지는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방부에서 문상균 대변인이요. 이 언제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기가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초기 작전 운영 능력은 언제쯤 갖추게 되고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일단 추가 4기가 임시 배치됨에 따라서 1개 포대 규모의 작전 운영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 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대략 초기 작전 능력이라도 구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감한 작전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이 초기 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는 전기 공급만 시작되면 사드 이 1개 포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초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네. 6개 발사대 모두가 초기 작전 운영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드 1개 포대의 임시 배치 완료로 인해서 우리 군에 그리고 우리 남한에 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특히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이전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KAMD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황주 인근에서 쏜 미사일 이지스함 그리고 사드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 등이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곧장 팩2, 팩3 또는 SM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돼서 격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가 40km까지는 격추할 수 있었지만 이 40km 이상에 되는 것은 격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드 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40km 이상의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표현을 저렇게 해도 못하겠지만은 네. 실제로는 저 미사일이 내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오기 때문에 네. 밑에서 맞춰도 되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요격할 기회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트리어2나 패트리어3 가지고 맞출 때는 여유 시간이 길어야 2, 3초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던 유승민 씨는 뭐라 했냐면 1초밖에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길게 잡아도 2,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드 같은 경우는 요격 고도가 높아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하. 시간이 한 50여 초 더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격할 수 있고 우리가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드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발사했던 낮은 각도로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대비 체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km 상공 정도에서 날아오는 낮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뭘로 막을까요? 철매2라는 단거리 미사일로 격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고도 미사일은 사드가 막아주고 40km 이하에서 15km 이상에 있는 이 미사일들은 KAMD 체계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 철매2로 또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L3 미사일은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네. 한 3, 4년 더 걸릴 것 같고 철매2는 작년에 개발이 완료돼서 네. 올 1월부터 양산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게 상당히 그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7차례 그 시험을 했는데 100% 요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그 요격하는데 실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자체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었던 40km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도 이제 사드가 배치가 임시 배치가 완료가 되면서 이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사드의 적중률 그러니까 이 정확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실험을 실시했는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이죠. 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14차례나 시험을 해서 모두 명중을 하는 100%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100% 명중률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네. 사드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가 저렇게 명중이 높아진 것은 초기에는 조금 그 개발 단계에서는 그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완성된 다음부터는 막 100%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초기 개발 단계 자료를 가지고 자꾸 사드가 능력이 없다, 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 말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정국 실장께서 아까 사드 1개 포대가 막을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9발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24발까지. 아, 이제 24발까지요. 원래는 9발까지였는데 24발까지 이제 막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상이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사일의 개수 말고도 이 범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주 사드 기지에서 기지에 배치된 이 사드 1개 포대로는 수도권이나 평택 미군 기지까지 커버, 막아주기에는 조금 모자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무성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성주 사드는 평택까지밖에 방어가 안 돼요. 그럼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뭐로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2, 제3의 방어망을 구축해야 돼요. 그건 사드로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차장, 그러니까 네. 지금 1개 포대로는 좀 부족하다. 사드 기지를 좀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게 유승민 전 국방위원장입니다. 지금 의원인데요. 유승민 의원이 이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 전에 김 전 실장 얘기했지만 사드는 어쨌든 한 번에 더 요격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드의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 여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굉장히 고고도로 날렸을 경우에 수도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등에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지금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데가 평택 미군기지까지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줄곧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이 사드 배치를 두고 약간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급변했고 이제는 사드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 여권, 여당에서는 입장이 좀 난처해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자파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금 그 전자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지난번 환경부에서 일단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해나갈 때 그것을 엄격하게 하고 그런 속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겁니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사드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바꾸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시 배치를 한 것이고 그건 이제 긴급 대응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의 민주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그 이후에 신중하게 할 겁니다. 민주당은 입장을 바꿨다고 봐야 되나요? 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그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니까 바꾼 건 아니라고 보죠. 글쎄요. 저는 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 이게 바꾼 게 아닙니까? 일단 배치를 했고 임시 배치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위험이 없어지기 전에는
빼는 거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호시 원내대표가 사실 약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매치하자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네. 계속 해왔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실에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엄중해서 뭐 우원내대표 얘기 그대로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 비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으니 일단 긴급 배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배치한 상태에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철수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여당 입장에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 임시 배치 완료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로 오늘 1위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